대학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민망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어? 제이콥! 안녕? 아, 운동하니까 기분 좋다. 으악! 끔찍해! 땀이잖아! 으, 냄새! 니들 왜 그래? 숨을 못 쉬겠어. 어? 나한테서 냄새나는 거야? 으악! 어떡하지? 아! 페브리즈! 이거면 될까? 되겠지? 얘들아, 나 깨끗해졌어. 어? 아닌 것 같은데. 냄새 더 이상해. 토할 것 같아. 우리 갈게. 아니, 헬스장에서 그럼 꽃냄새가 나길 바라는 거야? 어? 어머! 창피해. 아무도 안 봐서 다행이다. 결벽증이 있으면 참 피곤하죠. 특히 선생님이라면 말이에요. 뭐야? 실이잖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난리가 났잖아. 왜 이리 엉망진창이야? 정리 좀 하자. 좀 낫네. 이제야 살겠다. 자, 계속하자. 대학에서의 규칙은 아, 학생! 과제 낸 거 말인데. 아, 네. 근데요, 교수님. 신발에 뭐가 붙으셨는데요? 이런. 왜 못 봤지? 잠시만. 야, 봤어? 완전 웃겨. 나쁜 습관 하나씩은 다 있죠? 시험이 너무 어렵다. 어? 연필 부러졌어. 로버트, 나 연필 좀 빌려주라. 그래, 이거 써. 고마워. 예를 들면 연필 뜯어먹는 습관 같은 거? 어? 하나만 더 빌려줄래? 그래. 이런, 이것도 망가졌네? 저기, 이건 더 맛있다. 우와, 완전 새 거! 어? 연필 하나 더 필요한데? 이거 내 연필이야? 헐! 아, 창피해. 아니, 이래야 집중이 돼가지고. 시험 채점을 해볼까? 어? 이거 틀렸다. 앗! 괜찮아. 도넛이 어딨더라? 선생님 점심에 흔적이 남아있는 시험지 받아본 적 있나요? 댓글에 써주세요. 노트 적어요. 냠냠냠냠. 으악, 더러워. 정리를 해보자면, 넌 뭐 먹니? 마시멜론데요. 수업 시간엔 나만 먹는다. 자, 계속 해볼까? 그거 초콜릿이니? 좀 드세요. 좋아. 고마워. 잘 가, 초콜릿아. 당을 채워야 집중을 하지. 내가 워낙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적어도 너희들보단 말이지. 어? 무슨 일이지? 지진인가 봐. 으악! 로버트! 다리 좀 떨지 마. 학교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 이것 좀 봐. 이거 네가 다 치워. 아,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야, 그거 진짜 웃긴다.
어, 나왔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넌 뭐 안 먹어? 당근 먹어야지. 여기 다 가져왔어. 짠! 내 스페셜 런치 세트. 그냥 너도 주문 하나 해. 난 이게 좋단 말이야. 비슷한 걸로 시키면 되잖아. 싫은데. 아, 쪽팔려. 왜 상관이야? 나 잘 먹고 있는데. 저기요. 얘 샐러드 하나 주세요. 그 나라 이름이 뭐더라? 잠깐 노트북 좀 빌려줄래? 이것만 좀 찾아보려고. 부탁이야. 그래, 조심히만 써. 그럼, 정말 고마워.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 어? 왜 그래? 아, 아니야, 아무것도. 좀 보자. 아, 이거? 여기, 고쳤어. 진짜? 다행이야. 빨리 할게. 고장난 줄 알고 걱정했잖아. 어?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뭘 한 거야? 너 컴퓨터랑은 아무래도 안 친한가 보다. 아, 너무 졸려. 또 잠꼬대를 하네. 제스, 일어나. 일어나. 나는 슈퍼걸. 세계를 구해주겠어. 어? 여기가 어디지? 어디긴 교실이지. 잠은 집에서 자야지. 아, 창피해. 잠깐 낮잠도 못 자겠네. 자, 누가 답을 말해볼래요? 저요! 저요! 또 범생이군 말고 다른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 뒤에 학생이 말해봐요. 어, 전 됐어요. 패스할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뭐야? 오라고 써! 오! 다섯 손가락? 손바닥? 아, 손바닥. 아이, 뭐 하는 거야. 완전 망했다. 다 했어요. 이거 맞죠? 지금 장난해요? 범생이, 두고 보자. 맛있는 요리를 할 거예요. 이게 뭐지? 어머! 양말 아니야? 왜 냉장고에 이게 들었지? 다시 넣어야겠다. 누가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입맛은 다 버렸네. 좀 엄하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쪽은 물리학을 맡으신 브라운 교수님이에요. 잘해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교수님.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 깜짝이야. 그럼 해볼래요? 이리 나와서 써봐요. 저희 오메 법칙 배웠는데요. 공식이 뭐더라? 어, 까먹었다. 밑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여긴 없는데? 어쩌지? 잠깐만. 시리? 오메 공식이 뭐지? 오메 법칙 결과입니다. 아, 저항이었어요. 아, 쪽팔려. 이렇게요? 맞아요. 가서 앉아요. 방금 봤어? 첫날이잖아. 너무 긴장하셨나 보지. 어, 안녕? 오랜만이야. 으악, 귀걸이! 아, 아파. 빨리 풀어봐. 거의 됐어. 휴, 됐다. 아무도 안 봐서 다행이야.
아우 졸려. 잘 들어요. 좀밖에 안 남았어요. 목소리 너무 좋다. 자고 싶어. 채점하느라 밤을 샜더니 너무 졸립다. 좀 자도 되겠지? 잘 자요. 야, 미아. 너 괜찮아? 왜 울어? 빵 좀 받았어. 그럼 장학금 못 받는 거야? 응. 이 고양이 좀 봐. 야, 저리 치워. 안 보여? 미아 울고 있는 거. 완전 웃기잖아. 안녕. 야, 이거 좀 들어봐. 교수님이랑 통화 중이란 말이야. 좀 조용히 웃어. 너도 너무 웃긴다. 오늘따라 더 예쁘네. 이거 선물. 고마워. 어머, 너희 사겨? 너무 웃긴다. 쟨 왜 저렇게 웃어? 그니까. 학장님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학장님. 커피 사왔어요. 안경 좀 닦으셔야겠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와, 제 킷 완전 멋진데요? 좀 정리해드릴게요. 완전 들러붙었어. 좀 오바다. 그럼 다음에 봐요. 영상 재밌었나요?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정도 꼭 클릭해주세요. 다음에 봐요.